많은 분들이 사법 팔자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또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말좀 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말좀 하겠습니다. 자, 사대입니다. 사대 이제 조심히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보죠. 이렇게 봤을 때 사법 8철에서 첫 번째 단계가 그 발디딤이죠. 발디딤. 그래서 발디딤을 할 때는 뭐다 아시겠지만 바닥에 4대 바닥에 이런 문유를 이용해서 그 대석 그 가운데를 이용해서 왼발은 그 관역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게 보내고요. 오른발은 왼발에 반 정도 뒤로 빠져서 한 60도 정도 이루고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발자세 개념이죠. 이것도 어떻게 하는 뜻을 참게 줬는데 여러 가지 하다 헷갈려서 한 번에 그 왼쪽 발을 무조건 수직으로 요라인하고 딱 맞추는 거죠. 그러면 훨씬 더 일단 발 하나가 왼발이 정립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이 정도 가서 이렇게 적당하게 조금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체중이 적당하게 실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자세는 몸가짐입니다. 그래서 발디딤 한 다음에 잘안 들리는 좀 상체를 이렇게 너무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안 가게끔 수직을 세우고 어깨 힘 빼고 엉덩이하고 몸이 일직선이 되게끔 유지를 하는 거죠. 이 단계는 뭐별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될 정도고요.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살매기기. 화살을 빼서 화살을 오늘을 걸고 깍지 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.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세팅을 딱 하고 중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세팅까지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살매기기. 그다음에 4단계가 거공인데 그들때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허리에다가 한번 딱 대는데 이게 사실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요게 옛날에 말 타면서 활쏠때 말이 달리는 중에 이렇게 좀 제대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다시 한번더 정렬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전통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더 하고서 거궁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거궁. 거궁 딱 유자체를 넘겨서 화살이 그 관역으로 이렇게 수평에서 약간 내려가게 해서 화살촉 끝이 관역 이렇게 응시하게끔 이런 자세로. 그래서 요 팔은 약간 각도가 한 120도 정도로 이쪽 팔도 약간 굽혀서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걸로. 그때 이제 숨을 좀 들였다 마셨다가 마셨다가 마지막에 마셨다가 한반 정도 뱉은 상태로 마무리를 합니다. 다섯 번째 단계, 팔 당기기. 팔 당기기.
같이 힘을 써서 이렇게. 이렇게. 팔 당길 때, 이렇게. 처음에 반동으로 당길 때는 이제 팔로 당기다가 나머지 만다까지 갈 때는 등 근육을 이용해서 쫙 당기는 거죠.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만작은 이 상태로 하죠. 이렇게 만작을 한 상태에서 일본 공도는 5초 버티라는데 한 3초 정도 버티는 걸로 관역하고 화석을 딱 맞춘 다음에 그걸 또 안정화시키면서 3초 정도 버틴 다음에 나머지 일곱 번째 단계가 발치죠. 발치 때는 이제 M16 사격하고 똑같이 남자분들, 군대 갔다 오신 분들, 가늠사하고 가늠자가 있으면은 요 화살 방향 그대로 깍두기 손이 빠지게끔 이렇게 또 연장선으로 빠지려면 결국 깍두기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어깨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어깨 위로 이렇게 빠져야지만이 화살이 빠듯하게 가죠. 빠질 때 이렇게 빠져버리면 당연히 진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. 발사라는 마지막에 잔심 쏘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발사하고서 화살이 관역에 맞을 때까지 한 2초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딱 하고서 1초, 2초 관역에 딱 맞은 다음에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빨리 내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쏘는 것보다 격식을 갖춰서 쏘는 것이 궁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. 궁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
비 나오는 거 있거든.